TFL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앞쪽에 ASIS하고요. 장골릉이 있는 데서 시작해서 이 대전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자, 이 근육이 이 IT밴드를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IT밴드하고 유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버서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오버스는 어떻게 했냐면 수평 위치로 놓고요. 그럼 약간 외전됐죠. 릴렉스. 환자는 릴렉스 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한 15도 정도 외전을 시킨 상태에서 뒤로 신전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드롭을 했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드롭이 되면은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이 TFL이 단축이 되어 있다면 내려갈 때 몇 번 이렇게 스프링 보드처럼 튕기면서 내려가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쪽에 IDBS가 걸릴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자, 뒤로 먼저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요. 자, 긴장을 좀 이완시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프링 보드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ITBS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한 번에 떨어지지 않거나 공중에 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체도 검사법이긴 하지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죠. 대전자하고 여기 ASIS 부위에다가 전환을 고정시킨 다음에 압을 줬다 뺐다를 하시게 되면 맞춤식 TFL을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전자하고 AS 전상자 골격 간의 근육만 이제 이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IT밴드는 스트레칭이 깊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무릎을 구부렸다는 점과 고관절을 구부렸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IT밴드도 스트레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L은 대전자하고 전상자 골격 사이에 보면 약간 윤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앞쪽으로는 봉공근이 가고 옆으로는 대전자 쪽으로는 TFL이 가기 때문에 봉공근의 근건막과 TFL이 여기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기가 더 많이 느껴져요. 그걸 이완시키면 되겠어요.